웃으면 안 돼.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필사적으로 꾹 참았다. 참아. 아무리 그래도 환자 앞에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끝까지 웃음을 참았다. 흐릿한 눈으로 날 바라보던 노아가 누아 눈에 이체가 떠올랐다. 얼굴 빨개지는 거 처음 봤어.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좀 자요. 이것만 해주고 난 돌아갈게요. 옆에 사람 있으면 편하게 모실 테니까. 왜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요? 닮아요?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혹시 전에 자신을 만난 적이 있지 않았냐고. 노아가 손을 뻗어 내 뺨을 쓸어내렸다. 노아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누가 보면 나까지 감기 걸린 줄 알겠네. 대충 된 것 같으니까 수건 가져갈게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황해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노아가 조르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꼼짝할 수도 없었다. 느릿하게 눈을 깜빡이던 노아가 눈을 감았다. 내 손 어떡하지? 일단 소파 옆에 얌전히 앉았다. 노아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릴 수도 없었다. 아이처럼 곤하게 잠들어있는 노아를 보며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어휴, 아픈데 섹시하신 거 보소? 키모띵. 벌써 9일이야? 왜 이렇게 빠르지? 내가 막 넘겼나요? 나름 빨리 말을 하고 있잖아? 어라?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뭔데요? 네? 직원들이 가지고 놀던 거 뺏어왔다고? 이제 보니까 악덕 사장이네요. 직원들이 가지고 놀던 걸 왜 뺏어요? 그거나. 즐거워 보이네? 게임기네요? 그냥 게임기잖아요. 이거 풀스니 설마? 직원들한테 저걸 뺏어온 거야? 무슨 사장님 직원들 게임기를 뺏고 다녀? 아예 박스를 통째로 가져온 모양이었다. 능숙하네. 이거 해본 적 있어요? 그게 해본 적 없는 사람 치고 설치하는 게 엄청 빨라서요. 아, 네. 있는 거 표현하는 건 좀 서툴러요. 이사님하고 상관없어요는 아니고 어이없는 표정이랑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인데 좀 약간 발끈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이없는 표정보다는. 어이없는 표정? 아니야,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데. 맞았어. 세상 맞아. 머리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그게 그러니까. 싱글거리면서 웃던 노아가 내 몸 쪽으로 기울였다. 내가 거드려요 긴장들을. 남자가, 목소리 좋은 남자가 가까이서 내가 건드리면 긴장돼? 라고 하면 되게 진짜 긴장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린애 아니에요.
노아가 손가락으로 내 미간을 콕 찔렀다. 지금도 못생겼다는 소린가? 무슨 게임인데요? 아, 사진 그 저거 뭐였더라? 제로였나 저게? 사진기로 귀신을 찍어서 재령하는 게임 있었는데? 붉은 나비인가? 어, 뭐였지 제목? 붉은 나비인가? 어, 잠깐만 궁금해졌어. 아, 붉은 보석인가? 에, 뭔데? 붉은 나비 맞나? 0, 제로 붉은 나비 이거 맞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나 왜 알고 있는 거냐? 어째서 난 알고 있는 거냐? 아니 그보다 왜 귀신을 사진기로 잡아요? 그걸 잡히기는 한데요? 아, 귀신 자체는 안 무서운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싫어요.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런 거. 네, 그래서 공포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운 이야기는 듣는 거 좋아하지만 그렇게 나뉘는 걸 어떡해요. 자러 가면 안 돼요? 노아는 이미 즐거운 키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게임 컨트롤러를 이리저리 눌러보고 있었다. 게임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노아가 조작하는 대로 화면을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튜토리얼을 끝낸 노아가 나를 향해 컨트롤을 흔들었다. 좋은 세상이네요. 화면에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게임이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하얀 귀신이 튀어나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따! 나왔다! 태어난 목소리로 반응한 노아가 가볍게 귀신을 잡았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쉬어나왔다. 아, 세상에. 아, 놀라 죽는 줄 알았네. 아, 나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노아의 팔을 잡아버렸다. 노아가 몇 번의 조작으로 간단하게 귀신을 잡았다. 놀라서 소리 지른 내가 민망해질 정도였다. 부끄러워. 네? 앞뒤 볼 것도 없이 그대로 눈을 감고 달려들었다. 어? 정신을 차리니 노아에게 거의 끌어안겨 있었다.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 노아가 들고 있던 게임기를 내려놓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이상할 정도로 가슴이 쿵쿵 뛰었다. 내가 이러는 건 귀신 때문이야. 두근거리는 것도 전부 귀신 때문에. 나 어떡하지? 콜라란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난 귀신이 그냥 싫은데. 아나. 아나! 게임이 꺼졌어! 아니. 잘못 눌러가지고 게임이 꺼졌어. 귀농하러 가는 줄 알았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린 탓인가? 노아는 좀 놀랐다. 안 들어오고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서.
노아가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차차 뻔뻔한 태도에도 익숙해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주방으로 갔다. 우리 집이니까 내가 대접하는 게 맞긴 하지만 왠지 묘하게 굴려지고 있는 기분이라. 아니지, 내가 손님이라 하기에도 좀 이상하네. 이사님은 돈도 안 받고 와서 재워주는 거니까. 어라? 통화 주는 건가? 날이 잔뜩 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저번에 잠깐 가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사님 반응 엄청 안 좋았지? 웃으면서 칼을 꼽는다고 했었나? 재벌 이세라던가 그런 걸까? 그냥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인 줄 알았는데 소정이한테 흘러가는 것처럼 들은 내용에 따르면 그 이상인 것 같았다. 나가기가 좀 그렇네. 어떡하지? 네? 아, 저기 통화하고 계시는 것 같길래. 조심스럽게 걸어서 노아에게 물을 건넸다. 여기요. 피곤해 보이네. 여전히 능글맞고 뻔뻔한 남자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좀 피곤해 보였다. 탁자에 컵을 내려놓은 노아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피곤하세요? 피곤해 보이는데. 엄청 신경 쓰여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요? 일단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요는 아닌 것 같고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랑 엄청 신경 쓰여요인데 그냥 표정이 안 좋으니까 신경 쓰인다로 가죠? 맞네요.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숨기면 병된다고 하잖아요.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 이사님이 기르는 강아지 아니에요? 정말 제멋대로라니까?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고개를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노아가 나를 뻔히 바라보고 있었다. 끌어놨다고? 이사님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 지금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 그보다 이런 식으로 티내라는 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걸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알면 분명 싫어하겠지만 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달콤한 잠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사님 쪽일지도 모르겠네. 살살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단지 그것뿐이야. 위로하듯 그의 머리를 톡에 맡겼다. 싫다고 해봤자 안 들을 거면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면 괜찮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 것만 아니면. 나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어른이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데. 노아는 누가 봐도 강한 사람이었다. 절대로 남에게 약점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기분 이상해. 어깨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 11일? 아까 11일 날이 그거 아니었나? 만월? 미리 입혀버려야지. 역시. 만월 파티. 왠지 잘못 들어온 기분이야. 나만 겉도는 기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노아가 내 손을 밀었다. 아,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그림으로 그린 듯한 모습이었다. 노아가 내게 고개를 까닥거리면서 인사했다. 이렇게 심술궂은 왕자님도 있나요? 그의 우아하게 뻗은 손가락이 내 턱을 들어올렸다. 공중에서 나와 노아의 시선이 얽혔다.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준다고? 에? 그보다 더한 게 뭐지? 뭘까? 더한 거요? 노아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불순한 식으로. 난 이게 뭐가 아니야. 요즘 어른들은 왜 그러는 건데요? 그의 자신만만한 미소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라. 노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걷던 난 아까부터 계속 되는 따가운 시선에 걸음을 멈췄다. 아니, 아까부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네. 힐끔거리는 건 물론이고 이제 아예 대놓고 본다. 그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면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노아가 있었다. 아, 잘난 집안 애가 맞구나. 저거 분명 이사님 이야기겠지? 아니, 그냥 익숙해 보여서요, 이런 파티 같은 거. 진짜 부자인가 보네. 왜요? 누구랑 싸웠어요? 일부러 시비 걸고 그런 건 아니죠? 역시 이 사람은 성격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던 노아가 갑자기 씩 웃었다. 이사님이 방금 말했던 것들만 들으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의외네. 말해주세요. 네, 궁금해요. 까탈스럽기 그지없는 노아가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일이었다. 문득 호기심이 생각났다. 생겨났다. 이것도 특별 서비스인가요? 내 말에 노아가 작게 키득거렸다. 그때였다. 파티장 한쪽에서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왈츠곡이네. 사람들이 3, 3, 5 손을 잡고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왜 그러세요? 어? 이사님, 이게 무슨... 네? 노아가 짓궂게 미소 지으며 머리를 살짝 숙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게 느껴졌다. 어떡하지? 나 입꼬리를 말아올린 노아가 내 허리를 감싸놨다. 춤 못 추는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조심, 조심. 나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노아를 따라 발을 움직였다. 이거 뭐라고 해야 하지? 왠지 좀 이상한 기분. 이렇게 파티장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왕자님은 왕자님이네.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은 좀 제멋대로지만.
누아가 나를 보며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다. 춤추는 건 어색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다. 만월 파티의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육당하는 기분인데? 벌써 불면증이 20%예요. 와우, 빠른데? 왜 이렇게 빠르지나? 자, 가봅시다.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밖에 안 돼? 아, 이럴 수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얼굴 조금 붉어졌을지도. 하, 누가 꼬맹이 아니랄까봐 이런 걸로 놀라네. 대사들이 쌓인다. 이럴 땐 조용해서 귀엽네. 대사들이 쌓인다. 좋아, 이틀 달리자. 이틀을 달리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오면 놀랄 것 같아 처음엔 그만 좀 오라고 투덜거렸는데. 어서오세요. 노아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오빠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완전 어른 남자 같기도 하고. 무슨 책인데요? 마더구스라면 들어본 적 있었다. 서양 쪽에서 불러주는 자장가 가사인데 자장가답지 않게 가사가 꽤 잔혹했다. 노아가 번역된 책을 흔들었다. 그가 흔드는 책의 표지에는 아주 귀여운 거위가 그려져 있었다. 아니, 뭐라고 해야 하나. 이사님이 침대로 가자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좀... 아니에요! 아니라니깐요! 아, 정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노아가 나를 보며 소년처럼 웃었다. 전 별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노아를 따랐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노아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책을 읽어내려갔다. 보면 볼수록 신기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배달원을 하고 있는 걸까? 마더구스의 노래는 그리 길지 않았다. 저기 이사님. 이사님은 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아, 죄송해요. 부자다. 그럼 그렇지. 아,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모르는 여자였어요? 이사님 사람 얼굴이랑 이름 잘 알잖아요. 어라, 잠깐, 이거... 어, 아는 사이인가 본데? 없고 말라빠진 여자애가 겁도 없이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했다. 노아의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나는 점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입이 풀어버린 듯
붙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머리에서 맴도는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올까봐 나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그래서요? 그 생각해보니 특이한 추억이네요. 그 아이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만큼 소중한 기억이죠. 흠. 일단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백노아의 성격상 그래서 그 아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니 별로 상관도 안 해 라고 할 애고 궁금했으면 얜 찾아봤을 성격이야. 그만큼 소중한 기억인 거죠. 랑 특이한 추억이었네요인데 추억이라고 할 것까진 아닌 것 같으니까 소중한 기억인 거가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특이한 추억이어도 깊게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소중한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라는 거니까 2번. 왠지 모르게 그리움이 변화할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기분이 이상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아주 충분히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럽게 나를 품 안에 넣은 노아가 다정하게 내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 던졌을 텐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노아의 소매를 꼭 친 채 눈을 감았다. 어? 이거... 얘가 얘랑 노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얘인 거를 이제 중간에 알아서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 이 여자애가 그 여자였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일? 13일? 아! 마지막 데이트! 좋은 걸 하러 간다고? 대체 뭐라는 건지. 주말인데 안 피곤한가? 매일 일하고 나까지 재워주느라 힘들 것 같은데. 저번에 주말에도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던 걸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걸까? 데이트는 아니겠지? 아니 데이트인 건가? 하나도 모르겠어. 나 혼자 괜히 기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이쪽으로는 통 모르겠어. 야, 분명히 너한테 관심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안 그래도 사촌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경악하더라. 어? 누구한테 특출나게 잘해주는 건 네가 처음이고 유일하다는 소리라고. 설마. 설마는 무슨. 진짜라니까 그러네. 학교까지 직접 모시러 오지. 돈도 안 받고 밤에 와서 재워주고 가지. 어지간한 호감 가지고는 못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할 리가 없다. 난 분명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야, 기분 탓이겠지. 쓸데없는 기대심 같은 건 가지지 말자. 집 앞이다.
노아의 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아파트 입구로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아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에스코트 받는 기분이야. 긴장한 나와 달리 노아는 평소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표정이었다. 매너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말이랑 장난치는 거 보면 짓궂은데 기본적으로 여자를 대하는 걸 보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놀이공원? 좋은 거 한다는 게 놀이공원이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이사님이랑 놀이공원이랑 매치가 잘 안 돼. 뭐라고 해야 하지? 아, 저러고 있으니까 귀엽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신기해요? 네? 처음이라고요? 근데 좋은 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한 번도 안 와봤다면서요. 남자 목소리요? 그쵸? 저도 들리면 좋겠는데 남자 목소리를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있었다면 같이 마지막이라도 했을 텐데 아쉽게 없네요. 근데 저는 왜 데려왔어요? 그렇게 좋은 데면 혼자 오거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저랑. 네? 왜 갑자기 그런 소리. 이런 데서 설레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휩쓸리지 말고 정신 차려야지. 또 놀리는 거죠? 잠깐만요. 으아.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려요. 알았어요. 나중에 우는 소리 하기 없게요. 보러 가요. 이사님도 똑같은데요? 네. 기념사진 찍는 거예요. 떨어질 때 카메라로 찰칵하는 거죠. 커플이라던가 오늘을 기념하고 싶은 사람은 사겠죠. 진짜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네. 다음은 뭘 타러 갈까요? 네. 아닌데요? 전혀요. 노아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애 취급. 뭔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나를 향해 화사하게 웃는 노아를 보자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묘한 기분이었다. 여기 에버랜드인가? 디즈니인데? 저거 잠자는 숲속이 아닌데 그 미녀와 야수의 벨 아니야? 저거 저 노란색? 어? 퍼레이드 하나봐요. 디즈니에 나오는 미녀와 야수. 그치, 장미 있고 앞에 촛불도 있고. 당연하죠. 조금 불만스러운 얼굴로 노아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퍼레이드는 화려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등 뒤에서 노아의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조명도 화려하고 꽃도 엄청 예쁘네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도 그렇고. 네?
되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 목 뒤에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처음 닿은 건 길게 내려온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가락이었다. 그리고 다음은 미친 거 아니야? 사장님! 여자 주인공 고등학생이라고요! 목덜미에 닿은 건 분명히 누군가의 입술이었다.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건 노아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감촉에 울렁거리는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다. 이사님, 저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방금 네? 목덜미에서 쉰내가 났다라고요? 너무해! 노아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내 빨개진 얼굴을 보며 노아가 느긋하게 미소 지었다. 이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한참 동안 나를 짓궂게 놀리던 노아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진정이 안 돼. 고개를 들자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는 노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가 닿았던 목덜미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와우, 와우, 와우! 일로 보소. 이제 마지막 날이네. 이날이 끝나면 엔딩이에요,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 이모가 돌아오겠네? 배달원도 더 이상은 부르지 못할 것 같고.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아니, 그 이상이지. 겉으로 짓궂게 굴어도 항상 날 걱정하고 내가 악몽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었다. 취미니 뭐니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바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겠지? 어리광 부리면 안 되는 거겠지?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좋은 거라니까요. 뭐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라니까. 네, 쓰세요. 노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이 지금이 기회였다. 역시 선물을 주는군요. 선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다음 주면 이모도 돌아오시고 제 불면증이랑 트라우마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인사해두고 싶었어요.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어있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노아가 선물 상자를 가리켰다. 물론이죠. 노아가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열자 커다란 양 인형이 들어있었다. 야? 귀엽게 생겼죠? 네, 양인형이요. 상점에서 눈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밤이랑 재워주는 거 하면 양이 떠오르잖아요. 슬리핑 딜리버리 마크도 양이고. 그렇게 싫어요? 물론이죠. 얼마나 열심히 고른 건데요. 열심히 고른 거라고?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노아는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내가 열심히 골랐다는 말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노아가 투덜거리면서 나를 침대로 데려갔다. 아까는 질색하더니 이제 좀 친해진 것 같네요? 노아가 품 안에 있는 양 인형의 귀를 만지작거렸다. 요즘 어른들이 더 무섭죠? 어? 뭔가요? 그러니까 그 팔은? 능글맞은 대답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도 모르겠다. 길게 뻗은 팔 위에 머리를 눕혔다. 그 위로 이불까지 덮어주자 갑자기 긴장이 됐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사님 선물이에요. 귀여워서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노아가 손으로 내 눈을 가렸다. 어두워진 시야 너머로 노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이제 엔딩이다! 오, 세상에! 마지막 엔딩입니다, 드디어. 100%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보죠. 어떡하지? 하... 말을 하는 게 좋겠지? 차라리 아예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 좀 그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이다. 파티장에서 울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 본인의 사고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해골처럼 말라버린 여자아이.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손의 온기를, 다정함을.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핸드폰을 다시 열었다. 이상하게 떨리네.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적어내려갔다. 노아가 만났던 그 여자애가 사실은 나였다고. 수상해 보일까 당시 상황이나 내가 입고 있던 옷 같은 것도 약간 설명했다. 어쨌든 결론은 하나지. 당신 덕분에 그래도 잠들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해야 할 말은 끝났으니 감사 인사도 적자. 그리고 작별 인사도.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럴 기회가 없겠죠? 이사님이랑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없으면 많이 아쉬울 거예요. 잔속! 답이 없네?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지만 이사님 입장에선 단순한 고객일 테니까. 기대하지 말자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뭘 새삼스럽게 섭섭해하는 거야? 언제나 노아가 노크하던 문일 텐데 아예 다른 문처럼 느껴졌다.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자. 고맙다고 전했잖아. 그럼 된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응? 하루 종일 멍하게 있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내가 그랬어? 방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조금 시무룩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그 뭐가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힘들면 나 불러. 또 혼자 앓고 있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아이고 이 답답한 기집애. 말이나 못하면. 소정이가 내 뺨을 쭉 잡아당겼다. 빨리 집에나 가자. 오늘 너 학생회 회의도 있잖아. 없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어. 좋아. 그럼 빨리 가자. 어라, 기분 탓인가? 애들이 왠지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왔군. 왔다. 뭐해? 빨리 가자.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애들이 좀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저것들이야 매일 할 일이 없어서 소란스럽잖아. 아마 별거 아닐 거야. 그러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교문 앞에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에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여긴 어떻게... 노아가 화난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 네? 이러면 탈 수밖에 없잖아. 소정아 미안해. 그러니까 먼저 가볼게. 아니야. 괜찮아. 대신 집에 오면 무슨 일인지 전부 설명해줘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지? 노아의 다정한 손길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천천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강 근처에 있는 공원이었다. 저번에 둘이 같이 왔던 곳이네. 그때도 학교 데리러 왔었는데. 긴장한 얼굴로 안전벨트와 만지작거리다 노아가 내리는 걸 보고 따라 내렸다. 네? 그거야. 이사님이 바빠 보이니까 제가 괜히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노아는 어쩐지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이었다. 당황해서 우물쭈물 거리자 그가 내 어깨를 잡았다. 저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네? 방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좋아해? 이사님이 나를? 노아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새로운 고백이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나를 향하는 시선이 잡아먹을 것처럼 집요해서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노아의 목소리에 용기 내어 고개를 들어 올리자 그가 불안한 눈으로 날 보고 있었다. 이 사람의 이런 표정 처음 봐. 언제나 자신감 넘치게 웃어 보이던 사람이 나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사님을 좋아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님도 제 곁에 있어주세요. 커다란 손이 내 어깨와 허리를 감쌌다. 이러니까 정말 왕자님 같네. 거창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있어주시기만 해도 좋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치마를 뻗어 노아를 마주 안았다. 아, 따뜻해. 발그레하는 표정으로 바꾸라고? 아, 여기 맞춰서 이렇게 딱 바꿨어야 됐는데. 그죠? 그 온기에 안심하며 노아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아마 오늘 일을 이모와 소정이가 알게 된다면 크게 놀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았다.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이건 노동력 착취예요. 미성년자를 무보수로 부려먹었잖아요. 급한 일이라길래 도와주러 왔더니 뻔뻔해. 어, 미쳤어요. 여긴 사무실이에요. 노아가 능숙하게 내 허리에 팔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 잠깐, 이거 자세가 좀... 노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빨개진 얼굴로 눈을 감아버렸다. 귓가에 노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할 새도 없이 노아의 입술이 닿았다. 와! 나도 모르게 뒷걸음치다가 책상 위에 그대로 앉아버렸다. 느릿하게 내 머리를 감싸는 노아의 손길이 느껴졌다. 정리해둔 서류가 그대로 떨어져서. 정리해놓은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엉망이 됐지만 노아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의 키스는 말 그대로 어른들의 키스였다. 어떤 때는 다정하고 어떤 때는 격정적이었다. 어지러워.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그렇게 흘러갔다. 난 몰라. 이제 사무실은 못 올 것 같아. 차고 넘칠 정도예요. 만족스럽게 웃던 노아가 다시 한번 내게 입을 맞추었다. 경외하고 있대. 와우. 부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노아의 목을 끌어안았다. 노아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얘 아직 고딩 아니야? 저기요 사장님, 얘 아직 고딩 아니에요? 이렇게 슬리핑 딜리버리가 끝이 났습니다. 첫째 날 임가온, 둘째 날 한겨울 루지혜현, 셋째 날 오늘 마지막 최수빈과 백무아. 개인적으로는 취향은 한겨울인데 츤데레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어, 근데 다른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 제가 츤데레는 워낙 좀 너무 많이 좋아하는 타입이고, 다른 캐릭터들 중에서 특히 수빈이 같은 캐릭터는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아, 당돌해. 아, 그래서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어, 지금까지 세븐데이라는 회사의 슬리핑 딜리버리라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해피엔딩 말고 다른 엔딩들도 있어요. 노멀 엔딩하고 새드 엔딩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일단 해피엔딩만 방송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여드렸고, 노멀 엔딩과 새드 엔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플레이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